그러니까 이게 재밌다. 한 바퀴 현행으로 한 바퀴 춤으로 하고 막 이러면 네.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차라리 영감의 카드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걸 한 바퀴 돌고. 아니, 그러니까 네. 좀 재밌는 영감의 카드를 네네. 골라서 하면. 그러니까 뭐 맞아요. 오히려 뭐 운송 수단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요. 네. 뭐 이렇게 뭐 동물 이름 말하고 음식 이름 말하는 거구나. 네. 이게 더 재밌네요. 그냥 허밍으로 하고 춤 허밍. 몸으로 하고 몸으로. 추상적인 뭔가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애들 말 하지 않고 액션으로만 하는 몸으로 말해요처럼 해줘. 그러니까요, 네네. 그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몸, 춤, 허밍. 네. 요거만 해도 뭐 저는 충분한 거 같네요. 근데 또 요게 또 의외의 또 재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 시간 같은 때 이제 써도 되지 않나. 그렇네요. 네. 이러면서. 네네네. 음악과 아. 미술의 결합이죠. 네. 그 미술 작품을 보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렇죠. 또는 이제 춤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융합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엄청 빵 터지지 않았어요. 물론 빵 터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조용조용한데 묘하게 매력 있는 게임. 묘하게 지루하지 않고.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플레이를 우리 머드님이 얼마나 편집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래요? 끝내도 되는데. 맞아요. 한 판 더 한다고 허밍으로 네. 다 돌리죠. 네. 그래서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괜찮은 게임이네요. 이게 네. 약간 딕시처럼. 맞아요. 그림이. 딕시 같은. 그림은 딕시지, 근데 나 저는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저도 사실, 네. 예. 딕시 카드로 이 게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추상적인 네. 그림이 더 많잖아요. 네, 이거는 구체물들이 좀 더 있어서. 어떻게 근데 또 영감의 원천 카드가 저희가 지금 허밍이랑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워낙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또 목적을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그림이 조금 더 정확한 그쵸, 걸 표현하지 않을까. 나비처럼 하트 모양 들어가 있고 이런 소소하게. 그쵸. 맞네요. 그 말씀이 맞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는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진짜 짧게 끊어도 되는 거를 계속 네. 길게 연장할 만큼 소소한 재미가 있는 보드게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허밍으로 노래를 불러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게임이. 그래서 저는 3개 주겠습니다. 네. 이게 나이가 너무 어리면 못하겠네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좀 적으니까. 그것도 네 그렇죠. 아는 게 없잖아요. 이 뭐지 제시하는 카드가 어렵지는 않은데 뭐 네. 한 글자로 말하기, 동물 말하기, 음식 말하기 이런 건 어렵지는 않은데 요걸 그림과 네. 연관해서 갑자기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예, 하기는 저학년은 힘들다. 그러네요. 저같이 네네. 텔레비전 프로그램 잘 모르면. 절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고학년부터 이제 어른들끼리 이렇게 네.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네. 소소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묘하네요, 진짜. 네네네. 저도 별 3개. 우와, 네. 저는 일단 제목 컨셉을 잘 맞춘 것 같아서. 이게 일러스트도 그렇고 이 위에 떠올라 있는 이게 별자리 모양을 지금 연결시켜 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그리스 신화 하면은 별자리 안 별자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결되구나. 네. 그래서 약간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쪽 느낌이 나게 일러스트랑 카드랑 그게 통일감 있게 구상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재미에 대한 내용은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별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습니다. 애들한테 이거 카드를 고학년은 만들라고 해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걸로 상대방 보고 하라 그래도 재밌겠네요. 맞아요. 이거 북두신권. 네. 네. 근데 이 글씨체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 글씨체가 있나요? 폰트가 있겠죠? 근데 이 글씨체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유료 폰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네. 충분히 진짜 가능. 학생들도 재밌게 하고. 그렇죠. 네. 배경 지식도 풍부하게 하고 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괜찮네요. 네, 묘한... 생각보다 괜찮아요.